도대체 패션은 어떤가요? 막 장홍이라고 했는데. Oh, amazing. Oh, beautiful.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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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뜨거운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hello. My name is Eloise. And I'm the MC of Korea Economic Daily. 네, 그렇습니다. Yes. 아리랑 국제 방송 앵커, 저기 MC를 했었고요. 한국경제TV 앵커 했었고, 한국경제신문에 나우환경 앵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패션은 어떤가요? 아까 어떤 분이 장홍이라고 했는데. Oh, amazing. Oh, beautiful. 네. 선생님 의상도 오늘 네. 저도 자몽색이에요. 남자들의 꼴불견 패션.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입는 거 싫다.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입는 거 꼴불견이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티셔츠 싫어요. 티셔츠. 샌들의 문양만. 네. 예. 왕베스. 그렇죠. 옛날에 막 독수리. 독수리 이만한 거 딱 입어야 돼. 맞아. 예. 저... 아, 이거 입어야 되나? 자몽색 니트 입은 남자 꼴불견이. 어? 백바지에 검은 옷. 난 괜찮아. 흰 바지에 흰색 속옷 입는 게 더 튀어요, 오히려. 흰색이 비치거든요. 보여요. 보여요. 요즘 패션 말고 1971년도의 네. 패션은 어땠는지 저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의 스타들은, 핫한 스타들은 어떤 패션을 입었는지는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보시죠. 아. 어? 청천 패션. 71년도예요, 와우. 저게. 71년도인데 청청 패션. 심지어 안에도 파란색을 입으셨어요. 청청 패션은 진짜 옷을 잘 입는 사람 아니면 다 이상한 패션이 되는 거예요. 저거 L브랜드 아니에요? L브랜드. 그런 거. 아! 그래서 소우님이. 아! 간다니엘이 또 청청 패션. 먼저 청청 패션이 저분! 아. 저분은! 누구일까요? 변진섭, 트위스트 킹, 나훈아 남진 선생님이 좀 많네요. 우리 아빠도 있고요. 우리 아빠. 자, 누굴까요? 자, 네, 나오죠. 저 개그맨. 저 개그맨 정태호 씨. 아니네. 나훈아! 나훈아 선생님이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의 그 젊었을 때 모습 보니까 네. 진짜 멋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외 젊었을 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멋있겠죠. 지금도 충분히 멋있고. 아, 저 좋아합니까? 아. 네. 하지만 저는 백반은 없습니다. 이건 KTV 국민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정확합니다. 예. 이런 신기하고 진기한 과거 자료는 KTV 국민방송에서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검색해보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